네, 오늘은요 시방에서 한번 놀아볼 건데요. 낚시는 하고 싶고 돈은 없고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죠. 예, 사실 요즘에 동해안에 한번 갔다 오면 차비에다가 뭐 이거저거 해가지고 돈 8-9만 원이 그냥 호로록 날아가 버리는데 예, 아유 죽겠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시방에 자주 올 것 같은 반가운 느낌이 드는데 아이 시부래. 아무튼 신세한탄은 그만하고 언능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평소 영상하고 조금 다르죠. 카메라 배터리가 다 떨어진 줄도 모르고 그냥 갖고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데요. 오늘 박진감 넘치고 스펙타클한 액션은 아무래도 못 찍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에? 아, 카메라도 없어갖고 떠들어져 끼지도 못하고 입질도 없고 아, 추운데 집에 찌그러져 있을 걸 괜히 기어나왔네. 짜증나. 입춘 대길이라며 대길은 도대체 나한테 언제 돌아오는 거야? 어? 아무래도 오늘 조금만 하다가 들어가야지 될 것 같아요. 에, 오늘 모든 게 엉망진창입니다. 물때도 너무 안 좋고. 여러분, 삶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에? 삶은 돼지죠? MG들이 좋아하겠구만. 아니라고요? 아님 말랑께롱? 꺼져 갈매기! 지금 현재 시각이 1시 20분인데요. 앞으로 딱 1시간만 더 해보고 예, 접도록 하겠습니다. 더 앉아있다가는 정신건강에도 안 좋고 몸도 상할 것 같아요. 오늘 지랭이 사가지고 딱 두 마리밖에 안 썼네요. 완전 쇠삥이죠, 쇠삥. 완전 쇠삥. 모든 게 다 쇠삥. 지랭이도 쇠삥. 나만 중고. 자, 오늘 시방에서 2시간 동안 놀아봤는데요.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암튼 다음에는 애끼고 애끼고 모으고 모아서 동해바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뾰로롱. 집에 갑시다. 제 자랑.